어릴 때 저는 그냥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대단함이라는 게 저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소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무용이 일반 서민들이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어떤 서민의 이야기, 약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할 소금이 주는 것이 흰색이고 고운 것이 있지만은 소금을 너무 많이 과다 습지했었을 때는 또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러한 것에서 착안을 한 것인데 어린이의 관점에서 보는 어른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어른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사각이고 끊어 놓은 어떤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 큐브가 열렸을 때는 그 안에는 밖으로 봤었을 때는 흰색이지만 안에는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거짓들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댄스 시어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극적인 만남, 무용과의 만남 이런 것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연극적인 것이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겠죠.